네가 마냐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그래 야, 들어가라. 걱정 말고. 그래. 아 이놈의 책들 진짜 이거 확 다 팔아버릴까 보다 이거. 이거 뭐야? 10권이잖아. 싸. 이석 씨, 혹시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요. 지금 이게 책을 읽는 게 책들이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실례지만 이 책 다 읽으면 저와 함께 토론해요. 아니? 예, 뭐 그러죠. 저는 이정 씨가 제 룸메이트가 돼서 너무 신나요. 우리 이제 잘해봐요. 아, 예, 참. 빤히 보는 영혼. 민망하게 왜 이렇게 빤히 보나? 신기해서 그렇다. 나랑 말투까지 똑같은 여자 보헤미아는 처음이라서. 근데 동산에는 자주 올라왔나? 바람에 몸을 맡기고 싶을 때마다 가끔. 그럼 그동안 왜 한 번도 못 봤지? 난 목마른 사슴, 그쪽은 우물. 이제야 목을 축이라 우물을 찾았다고 하면 답이 되나? 오! 그대를 보니 갑자기 시장이 떠오른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 새야. 새야.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부분에 새야를 붙일 생각을? 나머지 부분은 맥주로 목을 죽이면서 만들어보도록 하자, 사슴 영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물 영혼. 잠깐만. 승기네. 맞다. 승기하고 만나기로 했지? 승기야. 형 뭐야? 왜 안 와? 저 그게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 어. 아 그럼 오늘 같이 못 놀겠네. 그래 알았어. 그럼 이따 집에서 봐. 그래. 아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지금 여자 때문에 승기를 배신하는 건가? 우물 영혼. 무슨 다른 약속 있나? 아 약속은 무슨. 나가자.